이렇게 볼트 구멍만 맞춰놓고 뒤에서 뒤에서 보이는 요 너트, 아니 볼트, 볼트 요거를 쪼아버리면 끝이 나는 방식이라서 지금은 더 쉬워졌네요. 안녕하세요, 캠핑리버입니다. 자, 오늘은 모하비에 아이캠퍼 2.0 4인용 확장형 텐트를 장착할 예정이고, 오늘은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은 신형 브라켓이 도착했습니다. 네, 요번 지금부터 이제 장착되는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새로운 브라켓이 장착됩니다. 장착되는 모습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고, 네, 브라켓 모습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요 이 부분이 이제 하단 레일에 양쪽에 들어가서 여기를 조아주면은 장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른 루프탑 텐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이고, 아마 써보진 않았지만 보이는 형상만 봐도 쉽게 장착되고 튼튼하게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로반은 이미 장착되어 있는데, 와비 같은 경우에는 루프랙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밴드형 가로바들이 주로 장착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호이스트가 있어서 쉽게 장착할 수 있지만, 직접 장착하실 때는 아마 직접 장착하시는 경우는 잘 없겠지만, 혹시나 직접 장착하신다면 두 분이나 세 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텐트가 아무래도 70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벼운 무게가 아니거든요. 가로바나 장착은 뭐 혼자 하실 수 있다 치더라도 무거운 텐트를 들어 올린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점에서 설치 받으시는 게 좋고, 거리가 있어서 택배를 받아 장착하시겠다 하면은 최소한 두 분 이상, 세 명이 같이 장착을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텐트를 장착하실 때는 고려할 점이 많은데, 장착하고 난 다음에 이 스포일러가 간섭이 있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더 당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 위치라든지, 아니면 가로바를 장착하실 때도 간섭이 없는지,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넓힐 수 있을 만큼 넓힌 다음에 장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형 브라켓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일에 넣어서 앞뒤 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 사용하는 건데, 사용 방식이 이전보다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볼트를 풀은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앞에 텐트 레일에다가 방향을 잘 보시고, 앞뒤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기회가 되면 이건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브라켓을 넣으실 때도 앞뒤 방향도 잘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호이스트로 하지만 미리 들어 올리실 때는 이 가로바 사이에 미리 끼워 놓고 넣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뒤 브라켓이 있다고 하면 앞에 있는 브라켓이 밑으로 미리 앞쪽으로 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브라켓은 미리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뭐 들어서 안으로 넣을 수 있긴 하지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미리 위치를 봐놓고 넣으시면 됩니다. 안착은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착을 해놓은 다음에 중간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좌우측에서 정확히 자를 재서 장착을 시키거든요. 중간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나 이제 어닝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닝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장착물에 의해서 간섭이 있다고 하면은 중간이 아니라 한쪽에 몰아놓고 장착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측의 길이를 정확히 맞춰드립니다. 앞에도 이렇게 양쪽에서
직접 장착하실 때도 이렇게 자를 제어가면서 좌우측에 간격이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하면 끝이고 조금 있다가 브라켓 장착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로발을 앞뒤 간격 맞춰서 장착을 하고 텐트를 올리시는데 중간 그리고 뒤 트렁크 열었을 때 스포일러나 이런 곳이 잡히지 않는지 데이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올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길게 있었던 볼트를 써서 쪼으면 끝이 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양쪽에 나와 있는 볼트를 평철로 고정을 하는 방식이라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트 구멍만 맞춰 놓고 뒤에서 보이는 요 너트, 볼트 요거를 쪼아버리면 끝이 나는 방식이라서 지금은 더 쉬워졌네요. 역시 아이 캠퍼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좌우측에서. 이전에는 13mm 너트를 잠그는 라쳇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 5mm 육각 너트가 있으면 될 것 같네요. 볼트를 쪼기 위한 나옵니다. 이게 보급이 되기 때문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하시더라도 이걸로 이제 쪼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뒤 방향을 봐가면서 이게 앞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잘 봐가면서 쪼으셔야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앞뒤 봐가면서 방향을 봐가면서 쪼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탑 텐트의 장착은 끝이 나고 이번 손님께서는 윈드가드까지 같이 장착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윈드가드 전용 윈드가드를 미리 조립은 해놓고 조립한 다음에는 이렇게 보이시듯 앞에 레일에 두 개 넣으시면 됩니다. 모하비 기준으로 높이가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하비 차체 자체에 다운이 조금 되어 있어서 높이가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일반 모하비 높이는 아닙니다. 그냥 한 것만 아시죠? 예, 이제 모하비의 장착이 다 되었고 이분은 이제 다운이 조금 되어 있어서 전체 높이가 조금 일반 모하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검정색이네요. 역시 검정색 스캔이 올라가는 게 잘 어울리네요. 번호판이 보일 것 같아서 전체가 좀 그런데 이렇게 차도 이쁘게 잘 꾸며놓으셔가지고 텐트가 잘 어울리네요. 이제 펴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열쇠가 스캠 사셨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열쇠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분실할 경우에 하나를 쓰시는 거라서 하나는 스페어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금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한 키로 두 군데 다 여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여시고 그 다음에 잠궈 놓으신 다음에 레버를 살짝 당긴 다음에 고무를 누르면 이렇게 장착이 해제됩니다. 한 손으로도 쉽게 펴는 것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면은 쇼바가 저희가 올라가겠죠. 이제 펴는 거는 벨크로를 해제하시고 사다리를 끝까지 다 당겨주셔야 돼요. 차자작 소리가 날 때까지 다 당겨주셔야 이 사다리 레버가 다 락이 걸립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끝까지 다 당기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커버를 뺏기시고 야 나 베이터 커버를 뺏기시고 고무를 안쪽으로 차측으로 밀고 들어가신 다음에 사다리 중간쯤을 당기면 이렇게 상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은 위에서부터 대부분은 요 두 개 단을 묶어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요렇게 두 개 단 정도 반짝 정도 하면은 거진 다 맞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각도는 한 7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텐션 펄만 이제 장착을 하면 텐트 장착은 거의 다 끝납니다. 지금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는데도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사실 1분도 잘 안 걸립니다. 앞에 텐션 볼까지 생각하면. 전시 제품이 보고 싶으시다면 대구에 있는 캠핑리버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방문하시면 이제 전시 제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